두 번째 주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입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아,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교육파 김준영 한동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찬성하시죠? 당연하죠. 저는 물론입니다. 저는 참고로 무교입니다. 무교예요? 예, 예. 아, 그 기불릭 믿으세요. 제가 신종 종교. 아, 첫 번째 소식은 별로 찜찜한 소식이네요. 두 번째 소식도 역시 찜찜한 소식이네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정리해 주시죠. 미사일 발사. 미사일 전문가. 네, 미사일 전문가시고. 예. 저야 뭐. 예. 제가 뭐 미사일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무튼 뭐 아침에 새벽에 뭐 삐삐거리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만 속보가 떴더라고요. 예. 예. 아, 오늘 새벽 한 3시경에 예. 아, 북한 이제 평성이라고 이제 평양 옆에 있는 곳에서 아, 미사일을 발사해서 아, 이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 예. 그래서 뭐 최고 비행 고도가 4,477km인가요? 북한이 발표한 게 그 정도였던 것 같고, 또 비행 거리는 이제 950km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미사일 사거리는 최고 비행 고도에 한 곱하기 3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강 4,500km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곱하기 3을 하면 한 13,000km가 넘어서게 되고, 그 되면 이제 미국 전역,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일단 사거리 상으로는 들어온다. 이렇게 아, 분석할 수 있겠죠. 예, 궤도 그 재진입 기술. 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어떻게 확인이 됐나? 이건 안 됐나요? 지난번에 IRBM급 약간 6천에서 7천km 날라갔을 때 그때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그 재진입할 때 엄청난 고열, 고압이 발생하니까 그거로부터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 탱두를 예. 보호를 해야겠죠. 고압 기술은 한 40에서 60도를 유지하는 것. 각도도 중요합니다만 아니, 고압 고압부터 열. 고압할 수 있는 예예예 예. 그걸 이제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하는 위치에 이제 그걸 정확히 탄착시킬 수 있는 예. 그 두 가지 기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그 두 가지 관문을 다 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완성 단계에 들어갔나요? 보통 이게 이제 불안하면 이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폭발을 한다든지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비행 과정에서 이제 아, 크게 흔들리면서 원형 공산 오차라 그러는데 이제 예. 좀 딴적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렇죠. 이제 상마가 균형 그렇죠. 균일되게 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곳으로 빠지는 네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북한이 설정한 목표에 정확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탄두가 뭐 안전하게 보호된 상태에서 탄착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 상당히 진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성으로 확인됐나요? 이제 북한의 발표 내용. 북한의 발표 그리고 내용으로 이제 지금 뭐 지금 한미 군당국에서 발표한 내용도 성공으로 간주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어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진일 보완 이런 측면이 있다. 이제 일부에서는 좀 의심하는 부분도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상각도 발사가 아니니까 재진입 자체가 완전히 했겠는 의심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안에 뭘 넣느냐. 실제로 묻던 폭탄보다는 훨씬 가벼운 걸 넣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의심들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자, 북한이 며칠 만에 그 발사했다고요? 75일. 75일. 네, 어떤, 그때 예측을 하긴 하셨는데. 네, 한두 번 더 하실 것이다. 네. 핵실험은 좀 위험하니까 발사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셨었죠. 예, 핵실험은 뭐 실제로 뭐 웬만큼 제가 보기에는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이제 ICBM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 이제 두 가지 의심이 있었죠. 사실 지난번 저 태평양 넘어서, 그러니까 사거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되 예를 들자면 조금 더 높여서 그 실제 네. 거의 실제에 가깝게 태평양 상공까지 해서 동부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다시 고각 발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유엔 연설 이후에 계속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페이스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번에 그 정도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죠. 그때 예상은 저 태평양까지 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쪽까지 안 나가고 동해 수역으로 발사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한데요. 예. 그게 이제 워낙에 부담감이 있고요. 예. 또 실제로 거기에 그때는 핵탄두를 싣는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할 정도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였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이제 그거는 뭐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 완성을 얘기를 하려면 그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봤었는데 북한이 지난번에 미국의 압박이나 제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뭐 시쳇말로 좀 쫄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분석도 쫄았다. 있고. 아. 그래서
도발 수위를 높이지 않고 완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좀 타협책을 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75일간 자기 프로그램이 있긴 했지만 뭔가 기술적인 완성도에 좀 더 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약에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늘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미국의 대응이 궁금하잖아요. 예, 어떻게 대응했나요? 뭐 오늘 we will take care of it이라고 해가지고 뭐 코리아 패싱하고 연결해서 자기가 뭘 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바로 사실 제가 어제 그 정부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비상이 걸렸어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도통신만 안 게 아니라 전부 비상 근무에 어제 들어갔고. 아 어제 청와대 관계자들, 예, 예, 안보실, 예, 안보실 관계자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쪽 자문위원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내용은 모르지만요. 그러나 분명히 어제 비상이 걸렸었고요. 그러면 충분히 대비가 됐고 발사 2분 만에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대통령의 워딩도 다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분명히 도발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되 선제 공격이나 전쟁 문제까지 아마 다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화도 했고요. 네. 전쟁이에요? 아니요. 오, 전쟁 얘기하니까 섬뜩해요. 일단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예.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다짜고짜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한미 정상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정부에서도 곧 네. 미사일 발표가 예측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레이더 가동 그 신호가 이제 포착이 됐고 그 해당 부대에서 굉장히 통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이제 있었던 것이고 방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미사일 발사 전부터 청와대 안보실 사람들이 이제 비상대기 상태에 있었던 거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예. 앞으로 이 외교적 상황,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 틸러슨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전히 외교 옵션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정책 접근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 그럼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뭐, 안 지겠다는 얘기죠.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종의 좀 의문의 일패를 당한 셈이죠. 그러니까 올해 그 일요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마감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가 트위터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말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북한이 일단 사거리상으로 ICBM을 발사한 상태에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북한이 이제 이른바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포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뭐 이런 이제 기존의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방식, 이른바 강력한 경제 제재, 그리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화,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 이걸로 이루어진 최대의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내비쳐져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접근법이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미국 내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40일 법칙, 60일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 미국 외교에? 네, 미국 외교에 이제 40일 법칙이 뭐냐면 4일 28일하고 9월 7일까지 6차 핵실험까지 40여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 북한이 60일간 도발을 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국무에서 틸러슨이나 조셉 윤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75일이니까 예. 그 틸러슨과 얼마 전에 트럼프와 서로 IQ 가지고 한 싸운 적 있죠? 예. 아, 모르겠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뭐 사석에서 뭐 그 모란이란 말을 쓰니까 모란이란 말 멍청이란 말이거든요. 틸러슨이 쓰니까 트럼프가 우리 IQ 테스트 같이 한번 해볼까 할 정도로 왔었죠. 오,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틸러슨은 계속 지금도 나왔지만 대화론자였습니까? 국무부는 대화론이니까. 예. 국무부가 이제 에드블루를 띄우는 거예요. 내부에서. 예. 60일 동안 안 하면 야, 미국한테도 얘기하고 예. 북한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60일 조용히 하면 뭘 하자.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이 컨택 포인트에서 예. 북한한테 대화의 제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틸러슨이 그 트럼프 오기 전에 예. 아시아 순방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천억 개 정도의 간택폰으로 네,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또 트럼프는 그거 별로 소용없을 것이라고 또. 헛수고하지 말라고 트위터로 날렸어요. 헛수고하지 말라고 날렸잖아요. 예, 예. 아무튼 국무부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북한이 계속 거절해왔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그 이유도 있고 표면적인 이유는 너들이 유엔 연설에서 우리를 쓸어버리겠다 했기 때문에 우린 대화 안 한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가 나름대로 중재 외교를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 러시아가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무부에서 뭔가 북한이 한 60일 정도 이른바 도발을 안 하면 그게 이제 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이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쪽에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트럼프가 바로 헛소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60일이 지나서 이제 그럼 뭔가 좀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북한을 또 테러 전국으로 재지정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동해에서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동해에 예. 이제 항공모함 전단 세 척을 갖다 투입해갖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어떤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초에는 또 230대 항공기를 동원해가지고 대규모 또 무력시를 벌일 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저게 할 거 다 하고 있지 않냐. 그럼 우리도 초강성을 하자 우리도.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큰 제가 보기엔 문제점이 뭐냐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됐던 대북 정책 특별대표인 조선윤이 됐던 나름대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백악관이나 대통령이 좀 일종의 좀 외교적인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좀 밀어줘야죠. 그럼 너희들이 그 잘 안 하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뭔가 틀렸으니까 해보려고 그러면 고춧가루 뿌려요 자꾸. 예. 고춧가루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국무부의 대북 접근 시도라고 하는 게 평양에 도달하기 전에 백악관의 문턱조차 못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가 좀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고조되면 다 이제 트럼프가 퀴시켜버리는 거죠. 허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 정책 설계자이자 주도자가 트럼프인 겁니다. 왜 그래요, 트럼프는?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제일 그러니까,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시면 그러면 그 정도는 멍청이와 IQ 테스트는 자를 것 같잖아요. 안 자르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는 일단 자기의 전략이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협상의 전략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알까요?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그걸 하면서 예. 자기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느낌만 받는 그리고 자기는 아주 머리도 좋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성공했고 예. 그야말로 근거 없는 순발력에 의지하는 거죠. 예.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예. 자신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시아 순방 전에도 한참 막 말폭탄을 터뜨려놓고 예. 막상 와갖고는 안 그랬어요. 결국 와서는 무기상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기상 역할을 했어요. 네. 뭐 아베 신조하고 기자회견하면서도 아베 신조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이제 가로채가지고 예, 미국 무기 자랑하고 아베한테 무기 좀 더 사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할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한 거 또 가로채가지고 미국 무기는 이렇게 좋으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 회담했는데 문 대통령이 한 70억 달러, 몇십억 달러의 이제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결국 이제 트럼프의 노림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기도 말폭탄을 던지고 북한도 언행으로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최대한 늘리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결국 미국 돌아가서 이제 그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이제 언론 또 비판하고 예, 예. 이미 다 약속된 걸 뭘 했다 그런 거냐. 그리고 막상 팔아야지 파는 거고 투자도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거고 수년 전서부터 다 준비했던 그 대미 투자 아니냐. 그래서 또 미국 언론에서 비판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죠?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이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안보 사업주의. 네, 완전 사업주의죠. 푸닥거리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푸닥거리, 무당 푸닥거리를 하면 긴장이 고조되면 당연히 우리가 동맹 비용을 많이 물게 되고 그다음에 그 동맹 비용은 위기와 상쇄되죠. 그러니까 위기인데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내나 일본 국내에서 아무도 반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라. 미국 군수 산업의 특징이에요. 예. 그걸 이제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무기상을 자처한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로 좀 안 보이는 데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지식이 낮은 사람이 이제 그런 동맹국을 상대로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 갖고 무기상을 자처하는 건 사실상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뭘 예. 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그 속보 들어오는 거 보고 예. 있어요. 아하, 그럼 이제 그 북한이 이후의 행보, 그 둘 다 지금 아무런 그 대응들이 없어요. 미국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예. 예측을 했고 예. 더 이상 강력한 압박을 어떻게 하죠? 아니, 지금 안보리 또 모여서 예. 또 조금 사실상 지금도 최고지만 예. 계속 몇 가지를 더 하면서 예. 그 제재 수준을 높이는 거는 할 거예요. 이쪽으로 갈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요. 지금 대다수가 북한이 저렇게 이제 북한은 완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신년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또 신년사 때
우리가 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핵무력의 완성이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리고 92냐, 95%냐, 98%냐는 실제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 ICBM도 완성한 표현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죠. 요 정도만 했지 완성이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맞춰질 수는 없다. 그거는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은 이런 것들을 두고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완성을 선언을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유리한 점에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그걸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미국은 틸러스는 받으려고 또 트럼프를 그렇죠. 안 바꾸려고 할까요? 자기하고 오바마와 가장 큰 차이는 오바마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자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제재와 압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켜버리겠다. 예.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긴장 고조는 다시 높아질 수 있죠. 왜냐? 북한은 대화를 원하는데 미국이 안 하면 북한은 남한한테 갑질할 수 있죠. 평창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와. 평창이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상당히 평창이 될 수 있네. 어쨌든 평창 있을 때는 휴전의 휴전을 선언하면서 그래서 자꾸만 북한 팀들이 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한테 뭔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지금 평창이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그게 무슨 그 안보 안전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평창 행사를 앞두고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또다시 뭐 핵실험이나 이제 미사일 발사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의 이른바 최대한의 압박 전략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고립화가 더불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죠. 예. 예. 이거는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가중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군사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다 보면 북한이 거기서 대응 훈련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기름도 별로 없는데 뭐 이제 전투기에 쓰는 이제 연료가 떨어진다든지 또 북한이 이제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북한 내부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고조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름수가 깔려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속된 말로 맞들여가지고 계속 이제 오늘 공언하는 것처럼 더 군사적으로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어떤 압박도 강화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 아, 저 상태에서 좀 올림픽 참가가 이게 가능하겠어? 국가 차원에서 하더라도 선수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면 우리는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조건부로 선언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도 그런데 행사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정말 북한에 참가는 고사하고 정말 이게 정말 이 반쪽 재래 행사로 전락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교수님, 그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 예측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전격적으로 평창 참가 선언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끝까지 카드를 잡고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패럴림픽은 지금 참여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예. 올림픽은 아직 참가를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아이스댄싱에 페어댄싱에 통과한 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IOC는 북한의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기다려주겠다. 특별 지위를 인정해서 참여시키겠다. IOC도 성공시켜야 되니까요. 예. IOC가 올림픽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같으면 모든 통신이나 그다음에 아이디 카드 이러려면 12월 말까지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직전까지라도 해주면 해주겠다는 거니까 북한은 끝까지 볼 겁니다. 이거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대화의 한 첫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미국을 사실 북한을 설득시킬 게 아니고요. 또 이러다 종북 얘기 듣겠는데. 예. 미국을 설득시켜서. 종북 있잖아요. 예, 아니요. 교회 오빠의 종북까지. 그래서 미국을 설득시켜서 평화의 올림픽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그리고 북한 팀도 오고 그러면 안전해지잖아요. 북한 팀 오면 안전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계기로 해서 야, 이거 그 둘이 싸우는데 화해 안 하겠다는 걸 둘이 억지로 끌어다가 저쪽 보고 있을 때 마지막에 손잡게 하면 그 손 잡는 게 화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도 되지만 잘못 돌아가면 이제 위기가 되는 거다.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시기적으로 이제 평창 행사가 매년 열리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시기적으로 조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제적으로 관건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뭐 핵무력 건설을 완성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한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뭐 대등적으로 평창대 참가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건부로 한미 군사 훈련을 취소한다면 중단한다면 행사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참석 의사를 밝힐 수도 있는데 예. 개인적인 바람은 북한이 그런 입장을 내기 전에 예.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예, 이 적어도 평창 대회 기간 동안은 한미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가 예, 먼저 밝히고 예, 뭔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알기로 그런 노력이 모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이게 남남 갈등 아니에요. 그런 노력 모색하게 되면 또 저 그 좌파 정권이냐 뭐 종북 정권이냐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비판이 그 더 그러니까 미국 외국 그 다음에 북한 이런 데 눈치 그 하고 기싸움하는 것보다도 우리 내부의 반대 세력 때문에 더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워딩이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거라면 쌍중단 예. 얘기하는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우리는 이제 군사 중단하는 건데 합법과 불법을 교환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한미의 합의잖아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고 평화롭기 위해서 순연하는 건 일시 순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를 들면 이제 군사 훈련을 뭐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거나 뭐 저는 일시 중단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사실 북한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맞아요. 네, 언급하지 네. 말고 평창 대회 그러니까 평창 행사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수단을 파견한 나라는 미국 아닙니까? 예. 당연히 미국의 목표는 동계올림픽 우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행사의 평화로운 성공적인 대치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북한 언급할 필요 없이 예. 평창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한테 전달한 것이고 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선포하는 거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뭐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나라 밖에서 보면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해죠. 굉장히 불안해 네. 보이는데 이런 어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예.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히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뭐 생각이 좀 다를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적인 염원은 어렵게 개최한 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삼수한 거 아니에요? 삼수.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여러 가지 뭐 뒤탈들이 많이 예.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치를 한 만큼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염원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18년 평창이고 예. 그다음에 도쿄가 썸머올림픽 2020 예. 그다음에 2022가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뭐예요 또? 올림픽. 동계올림픽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평화의 아시아의 올림픽 이어스라고 피스 이어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정상회담 가면 한중 정상회담 가면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걸 기회를 살리려는 노력들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붕비죠. 12월 7일인가 8일인가 한중 정상회담 잡혔잖아요. 아직 내부적으로 비밀인데요. 그보단 뒤입니다. 어제 예. 그렇게 될지 한 일주일 뒤로 될지 어제 정해졌는데 예. 청와대 사람들 만났나 내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거 하면서 들어갔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리고 그 아까 하시는 말씀을 조금 연장해서 북한이 미국과 외교 도리화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CNN 방송에 따르면 요 보도가 나왔어요. 예. 월 라이플리 기자가 북한이 미국의 핵 억제력을 입증하기 위한 두 단계를 밝기 전에 미국과 외교에 관심이 없다. 첫 번째 단계는 ICBM의 완성이라고 하는 주장. 두 번째는 또 수소폭탄 실험. 이것도 한 번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그 보도가 나왔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두 가지 다 했다고 봐요. 아, ICBM, 지난번에 6차 실험 때 수소폭탄 했으니까 사실 이 말대로 나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완성이냐 아니냐 확인 못하니까 예. 일단은 둘 다 이 두 단계를 거쳤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도 풍계리 핵실험 6차 실험이 무척 규모가 큰 거였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수소폭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독에서도 그 지진을 이게 그 땅울림을 느낄 수 있었을 정도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진행까지 하셔야 괜찮아요. 정봉준님이 피곤해 하시니까 또 우리 또 예. 글쎄요. 저는 이건 뭐 이제 CNN이 북한 관리의 말을 간접 인용해서 이제 이게 발언과 해석이 이제 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섞여 있어서 정확히 북한 관리가 CNN을 향해서 1단계는 ICBM이고 그 다음 단계는 수소폭탄 뭐 공중실험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보면 만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폭탄 공중실험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CNN을 통해서 좀 나오고 뭐 지난번에 이제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에서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도 뭐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자 방사능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럼 이게 이제 거대한 이 대기권 안팎에 수소폭탄이 터지게 되면 그러면 이 그 방사능 오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오존층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거대한 전자파, EMP 폭탄이 이러지 않습니까? 예. 아, 이게 또 이제 거대한 전자파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일대 어떤 항공기나 선박이나 통신 이런 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 북한이 이제 핵무력 건설 완성을 얘기하면서 초대형 핵탄두 장착한 ICBM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 단계 북한이 취할 방식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른바 2차 공격력 확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본토를 날릴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게 됐지만 핵 억제력의 핵심은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통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파괴하더라도 나머지 살아남은 분량을 가지고 보복 능력을 갖고 있어야 이게 기본적으로 억제가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예상컨대 북한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까지는 좀 ICBM 개발에 좀 초점이 맞췄다고 한다면 이걸 좀 다종화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이른바 핵무기 생산을 늘려가는 이런 방식들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쪽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기술력의 입증에 초점을 맞췄는데. 네네. 네. 그리고 그 이른바 이제 그 아까 그 뭡니까? 그 지금 기술이 액체 연료에서 지금 그 기본적으로 미사일은 액체 연료 쓰잖아요. 뭐 고체도 쓰기도 하고요. 고체도 쓰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아, 그럼 뭐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예. 이건 뭐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주목이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볼 때는 뭐 이제 그 단계별로 고체와 액체를 나눠서 썼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액체를 쓰더라도 그 연료 주입 시간이라든지 이거 어떤 그 이제 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준을 높여가지고 발사했을 가능성은 다각도로 좀 뭐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75일 만에 이렇게 또 그 사거리가 확 늘어났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계속 이제 북한은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던 것이죠. 그걸 이제 하나의 카드로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해칭 스트레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그게 안 먹히면은 자기들은 이제 기술 개발 계속해서 그게 일정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계속 시험 발사함으로써 계속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는 국가 핵무력 건설을 향해서 질주를 하는 것이죠. 예. 전 세계가 중대한 위협이다. 그런데 중국만 아무 입장이 없어요. 소련도 아무 입장이 없네. 아, 지금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지금까지 특히 중러가 쌍중당, 쌍궤병행, 또 아까 말씀드린 서로 이제 중단하는 거고, 쌍중단. 그 다음에 쌍궤병행은 이제 평화협정하고, 그 다음 비핵화를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합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과 쌍궤병행. 그렇죠. 쌍궤병행. 한미리 얘기하고 있는 제재 시스템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고 대화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때렸으면 누가 조금 무색합니까? 뭔가 중국과 이제 입장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보리에 가가지고 또 이걸 얼마나 한미일에 또는 미국의 이 공세에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가느냐 그런 것들을 아마 준비하고 있겠죠. 쌍궤병행은 뭐라 그랬죠? 핵실험 중지하고 평화협정입니다. 북한이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평화 제재를 얘기합니다. 아마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어찌됐든 그 작년 2월부터 쌍중단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쟤들도 대국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또 육자회담 참가국들이고 근데 이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북한의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일 세 나라가 계속 이걸 일축해온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자기들도 고민이 있겠죠. 뭐 북한은 당연히 비난하겠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한미일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일종의 이제 쌍비난. 이제 쌍중단이 안 먹힌 만큼 이제 쌍비난하는 이런 쪽으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쌍중단이 안 먹혔으니까 쌍비난을 한다. 자, 아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네네. 근데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저는 그 선제 공격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입장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쌍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쌍조심을 쌍주의 쌍주의를 했잖아요. 또 그건 잘한 거라고 봐요. 저는. 더 이상 북한은 도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아주 엄중하고 그다음 제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선제 공격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북한을 얘기하는 것까지만 실제로
미국한테도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쌍주의. 예. 쌍주의. 예, 예. 이게 쌍이 이제 화두가 됐네요. 미국이 앞으로 예측되는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이 정말 답이 없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불가능한 거나 먼 얘기인데 예.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지금 간을 보는잖아요. 기싸움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 대화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핵무장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핵을 가지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와 그다음에 북한의 핵갑질 사이에서 예. 우리가 1, 2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살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북한이 밉지만 이것들을 우리 스트레스를 나비를 하고 긴장, 결국 긴장을 낮추고 우리의 억지력을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무조건 이렇게 미국을 따라가다가는 만약에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북한하고 한판 해라 이 정도의 반응은 좌절감의 표현인 건 이해하는데 이게 우리 삶의 이 질을 얼마나 떨어뜨릴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화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일본에서도 일본하고 미국이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무기 세일을 하고 간 이후에 일본 여론도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도 이대로는 자기가 삼선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중국하고도 손을 내밀고 북한하고도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틸러슨 비롯해서 한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사실 이 대화파들을 모으는 이 힘을 결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일단 미국은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을 보유하게 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마치 이제 미국 안보가 아주 이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할 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소련이 이제 이른바 스포트니크 발사했을 때도 그 쇼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예? 1960년대 그 중국이 핵실험하고 ICBM 쏘고 그랬을 때 그때 미국의 중국을 갖다 깡패 국가라 부르면서 이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직면한 세계 최대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관계 정상화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북한이 이제 자기들이 아무리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얘기를 해도 이 상황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선 이 상황에서 뭔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근데 과연 지금 김 교수님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 중요한 그 질문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1일 날 이른바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한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수부대 창설 하긴 해요? 저 국방부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저는 이건 사실 좀 중대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정필요하면 예? 그러니까 조용히 하거나 그죠? 아니면 이게 특수임무여단 아닙니까? 예. 특수임무여단이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참수부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군당국에서 다시 재확인하는 이런 어떤 상황은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위협이 됐냐면 그러면 김정을 참수했다 칩시다. 그리고 참수부대가 생기면 김정은은 자기가 죽을 때 두 번째 무조건 눌러라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참수부대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김정은 죽였다. 그럼 김정은은 참수부대를 감안하면 내가 참수되면 죽으면 두 번째 바로 눌러버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보면은 동생 김여진인가요? 김여진이든 이인자든 아마 두 배, 세 배, 네 배 다 계속 해놓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핵결의를 보면은 옛날에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사시에 상대방의 지도자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삼수작전 이런 것들이 냉전시대 초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삼수작전을 꺼내니까 다른 쪽에서 이른바 작전명, 데드핸드라는 작전명을 꺼냅니다. 이게 죽은 자의 손인 겁니다. 즉, 상대방이 그 삼수작전을 통해서 자기의 보수가 제거되면 자동적으로 핵보복을 가한다는 겁니다. 예. 아니, 과거에 미국과 소련도 그랬는데 지금 이른바 그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하고 결사 그 호의를 얘기하고 있는 북한에서 그보다 더하면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핵전쟁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부대를 창설을 하고 이거 공개를 했는데 이게 역으로 역적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안타깝고 좀 불편하지만 이런 이제 과거의 교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하나 둘씩 좀 돌아봐야 잘 아시잖아요. 소용무장관은 왜 그랬대요, 근데? 좀 모르는데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 청소대만 만들면 뭔가 북한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기싸움인데 바보 같은 기싸움이에요. 송영무 장관은 교체되는 건가요, 그럼? 왜 자꾸 저한테 물으세요? 아니, 제가 뭐 들은 얘기가 있어. 아니, 근데 그, 어쨌든, 그래도 그 전에 막 그 도발하고 그럴 때보다도 결국 대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국내적으로 조금 더 나오는 건 사실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그 완성되기 전에 대화를 해서 중단을 하면 좋은데, 또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북한이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도 이거 완성할 때까지 몇 번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성될 때까지는 자기 패스로 간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핵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리와 전쟁이 나지 않는 부분을 관리하고 비핵화를 장기적 목적으로 두고 좀 뭐 짧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 관리에 들어가서 대화로 들어가서 북한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계속 이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 전쟁을 안 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안보 위기 속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무척 불안해해요. 그럼요. 6.25를 겪으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막 이사 가자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좌절감의 표현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우리도 핵 가지자. 핵 대 핵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단계 예측을 좀 해 주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은 일종의 이제 한번 1단계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단계의 전망이 앞서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계속 좀 기다리는 쪽에 접근을 해왔는데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 만큼 이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시점입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에 떨지만 그래도 대화밖에 해결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